기다리 들어왔어. 안녕하세요, 기다리튜브입니다. 기카로 찍자니 너무 참담해서 어플로 찍고 있는데 피부 보정만 살짝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너무 과하네. 누군지 모르겠네. 화장이 거의 풀메이크업이. 오랜만에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픈런을 가고 있는데 사실 오픈런은 아니에요. 늦었어. 지금 이미 10시 23분입니다 아무리 빨리 간다 해도 한 뭐 11시쯤 도착할 것 같아요. 빠릿빠릿하지 못한 데는 이유가 있죠. 없으면 안 사지 뭐 이런 느낌인 겁니다. 모던3에서 차 바꾼 지가 좀 됐는데 요즘 영상을 안 올리다 보니까 투도어 차량들은 문이 길다 보니까 열기가 너무 힘들어. 너무 좁고 그러다 낮고 힘들고 뭐 그렇습니다. 안전운전하십시오. 소리 한번 들려드리려고. 일단 날씨가 좋아서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하늘도 진짜 파랗고. 근데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출차를 해서 지금 나왔는데 33분. 백화점 도착하면 한 11시 될 것 같거든요. 오픈런 최초로 요거 봉투 들고 왔거든요. 맨날 돈 썼는데 이게 200원이 문제가 아니라 집에 너무 많으니까 드디어 들고 왔는데 좀 늦었잖아요. 48분이거든요. 봉투는 들고 왔으나 안에 넣을 게 없더라. 뭐 그럴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사람이 좀 있습니다. 경기점은 VIP가 많이 없어서 바라토 사고 있다. 저 포장하고 있죠. 내가 봤을 때 못 살 것 같은데? 느낌이 나가립니다, 여러분. 나 이거 사야 돼. 무조건 사야 돼. 근데 여러분 하나 떴어요. 펜으로 쓸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는 구경할 여유가 없어. 뭐가 나왔는지 일단 결제부터 구경해야 될 것 같아. 일단 바라토로 하나 있네. 이거 빈 상자는 아니겠지? 어? 빈 상자 다시. 이거 별론데? 많이 들어서 하시나? 스피드 챔피언 안에 많이 마지막 건 줄 알았는데 저 많이 들고 오셨어. 에이 이들한테 다 너무 비싸가지고. 딜리버리 트럭은 제가 마지막 거를 들고 왔고. 아, 줄사기도 이쁜데 이쁘긴 너무 이쁘죠? 이쁜데 항구도 이쁘고. 아, 근데 항구가 16인데 이것도 16이네요 헬기도 이거. 동물 시리즈는 진짜 동물이 인질이 잡혀죠. 악어 두 마리, 호랑이, 로봇 롤러코스터 까지 나와 있네요. 얘네도 신제품이네요. 턱시도 분양이 너무 귀여워. 나중에 얘는 좀 여유 있을 때 세일 좀 되면 살 생각이고. 생각보다 고양이가 귀여운 것 같아요. 박스 크기 대비 가격은 제일 저렴한 느낌. 냥이들의 이제 손방망이들이 이렇게 이렇게 살짝 걸어주는 것 같고. 신바도 귀엽고. 이런 애들은 이제 나중에 좀 착해지면 그때 좀 사도록 하겠습니다. 정가로 다 사자니 등골이 휘어가지고. 근데 귀여워요 엄청. 디테일한 묘사도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레트로 라디오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 있겠네요. 인테리어 소품도 가격도 나름 15만원 나쁘지 않죠. 마지막으로 살까 말까 제일 고민했던 게 이건데 얘는 제가 또 일반 자동차들 좋아하거든요. 이런 좀 컨셉트카나 너무 간 애들은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서 이 녀석 샀습니다. 이건 진짜 제가 정말 좋아하는 벤츠의 두 모델이 한 방에 들어있어서 고민도 없이 샀어요. 인기 많은 것 같아요. G-Wagen부터 해가지고 이게 SL63이죠. 6월 1일 신제품은 아닌데 얼마 전에 나왔던 나사. 제가 이런 것까지 사면 집이 터지기 때문에 살 수가 없었는데 실물로 보니까 와 디테일 장난 아니네요. 우주 시리즈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진짜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와 멋있네요 진짜 가까이서 보니까. 이런 디테일들. 오, 와, 도킹 스테이션 디테일을 진짜 잘 살려놨습니다. 계속 나오는 의외라고 하니까 웃긴데 주라기 공원 시리즈랑 이제 닌자고 시리즈. 어 이쁘네. 닌자고 신제품들. 메카도 진짜 멋있죠. 이게 좀 너무 제 영역에선 벗어났어. 조회수 잘 안 나오고. 이번에 새로 나온 닌자고 사원입니다. 박스가 엄청 크네요. 피스수가 꽤 되겠는데?
다이어트 33만원이고 이번에 참 호평을 받고 있는 메카 두 종류랑 드래곤 공홈에서는 품절 났죠. 와 근데 야 좋네. 이렇게 잘 만들었을 때 협찬해주지 허접할 때만 농담입니다. 또 항상 나오는 이런 땡크 같은 류들도 나와 있습니다. 뭐 이런 건 이제 기생 맞추기용. 와 이것도 신제품이구나. 아, 해리포터도 은근히 계속 나와요. 이게 신제품이고 그럼 몇 번째 다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점점 완성형 버전으로 나온 것 같아요. 예전에 사셨던 분들은 피눈물을 흘리는 예, 이번에 나온 그레이트 홀입니다. 26만원. 아 이거 얘네까지 다 들어있네. 이거 뭐라 그러죠? 트롤이라 그러나요? 헤르미온은 화장실로 도망갔을 때 다 박살내버리는 그거 걔네들도 있고 유령도 있고 박스는 큰데 얇네요. 아, 대신 뒷면 뒷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너무 이쁘다. 이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넣다 뺐다 하는 것 같고 여기 이거죠 화장실 저 명장면이죠 1편에서 그레이트 홀도 멋있게 표현되어 있고 이거랑 연결된다고 이렇게 제품 연결되죠. 자 이렇게 해놨는데 마지막 관문이 하나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제 차가 아 이거 들어가나? 지금 저기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청개구리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나마 911이니까 시도해볼 수 있지. 이거 이 정도면 슈퍼카에서는 이제 꿈도 못 눕니다 여러분. 아이고 어우 좋네 뭔가. 자 과연 따라다라따 따라다 자 요만해요. 일단은 바라뚜루부터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라뚜루부터 오! 또 가는데? 닫히나? 얘가 여기가 끝이거든요? 트렁크가? 테트리스 잘하면 들어가겠네. 그냥은 안 들어갈 것 같고 얘는 우리 박스 구겨지는 건 아니겠지? 네. 여러분 스포츠카는 이쁜데 고생을 많이 해야 됩니다. 프로모션들을 위쪽에 딱 올려주고 얘네 다칠 것 같아요. 봉투가 구겨지는 건 상관없으니까요. 봉투가 구겨지는 건 아이씨 어 들어갔다 들어갔다 닫히면 됩니다 여러분. 닫히면 장땡이에요. 오케이 네 어찌됐건 지금 방금 구매해서 다 넣고 이제 긱스님 만나서 점심 먹기로 했으니까 긱스님 만나서 점심 먹고 오늘 일정 소화하고 저녁쯤에나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이거 되게 이거 별거 아닌 꿀팁도 아니다. 이거 웃긴 건데 신세계 경기점 레스가 좋은 이유가 주차가 미쳤어요. 여기 주차장 들어오고 나가는 폭 있잖아요. 그게 웬만한 서울 백화점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두 개 있잖아요. 두 개. 그 두 개 합친 거보다 넓어요. 진짜 넓어. 한 세 대가 차 세 대가 갈 수 있는 정도 넓이야. 보여드리고 싶다. 아 근데 운전 중이라 진짜 넓어요. 그리고 주차장이 잘 돼 있어서 이거 막 분당 죽전 근처 사시는 분들이 레고 좋아하신다 그러면은 신세계 레스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뭐 오픈런 하게 되면은 10시 그러니까 반쯤 오실 거 아니에요? 그때 되면 자리도 지하 3층부터 주차장인데 4층 내려가잖아요? 그냥 없어 차가. 그냥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앞에 그냥 댈 수 있을 정도? 뭐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산 완료! 출발! 어 넓어 여러분 빨리 달린 거 아니에요. 방금 시속 20도 안 됐어요. 긱스님 만나서 돈가스 먹으러 갑니다. 아 이거 옛날 돈가스 그대네 그거네요. 또 항상 자주 뵙는 긱스님과 밥을 먹고 있습니다.